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니죠. 이번에도 룩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편은 이제 사복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이번 편은 옷에 좀 이제 전문가님의 손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저번에 살짝 룩북인데 엉망진창 느낌이 좀 나서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위아래가 맞춰진 네, 의상들로 오늘은 입어볼 예정입니다. 아이템들 살짝 보면요. 여기는 이제 여름 존인데 이런 가방들. 이게 제가 사복에서는 사실 이러고 하면 너무 이제 연예인인 거 티를 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사복에서는 착용하지 않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문베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귀여운 거. 맨날 귀여운 거.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문베베들 좋아할 만한 거. 귀여운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미녀코. 저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장난감 했어. 장난감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평상시에도 거의 자주 입는 느낌이죠. 운동 갈 때도 여름이어도 저도 항상 검은색 셋업을 입는 것 같아요. 검은색 셋업이나 뭐 검은색 류의 트레이닝복 뭐 이런 거.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맞춰서 후디 흰색 티. 근데 저도 흰색 티는 한 10개 넘게 있거든요. 근데 항상 입을 흰색 티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항상 없어요, 티셔츠가. 저는 그래요. 검은 티는 은근 입을 게 있지만 흰색 티는 항상 입을 게 없다. 매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흰색 티 옷 입을 때 꿀은 그 네이버에 그냥 무지 티 이렇게 친 다음에 흰 색깔 티 싼 거 많거든요. 그거 입을 때 그냥 이렇게 몇 번 입겠다. 이번 연도만 대충 좀 입겠다. 마인드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티셔츠. 여기는 이제 봄스. 스프링이죠. 여기 이제 청 재킷. 약간 유행을 가장 안 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도 입으셨다고 하고 저도 많이 입기도 했고 그리고 항상 어떤 컬렉션이나 이럴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검은색 후디, 검은색 맨투맨.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맨투맨은 왜 이름이 맨투맨인가? 맨투맨. 남자에서 남자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도 진짜 자주 다양하게 입는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오늘 전문성 있게 갈라 했는데 바시티입니다. 바시티 자켓이에요. 이것도 유행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가볍게 꾸안꾸의 정석에 가까운 스프링 패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지는 보면은 이제 약간 미녀코 바지. 위에가 좀 평범하면 아래에다가 난장판을 좀 치는 스타일이긴 해요. 댄디하게 깔끔한 것도 좋지만 뭔가 하나가 좀 망가졌으면 좋겠다. 한 부위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옷이 망가졌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보면은 이런 거. 미녀쿠가 좋아하는 색깔의 맨투맨. 그래서 맨투맨이 왜 맨투맨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옷 선별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 나그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깨선 있는 거가 똑같은 디자인이다. 뭘 살래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이걸 선택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이런 안경. 안경.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 아이램. 안경과 선글라스는 웬만하면 좀 어울리는 편이에요. 자랑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금테 이런 거 사복에 쓰진 않지만 이런 거 가끔 쓰면은 몸베베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 틴트 선글라스. 깜짝 놀랐죠. 다 잘 어울려서. 원래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모자들. 그리고 요즘 제가 좀 좋아하는 모자가 있어요. 이런 모자. 뒤에가 이렇게 메쉬로 된 이런 모자를 되게 요즘 좋아해요. 뭔가 이게 한번 쓰고 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메쉬로 된 거. 머리통이 시원시원해요. 매해 바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봄은 좀 초록 계열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초록 계열이 은근 조금 살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올리브를 선택을 합니다. 올리브 계열. 약간 우중충스 있죠? 제가 입는 이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 이 정도? 이 정도 우중충스랑 올리브랑 되게 잘 어울려요. 옷이 우중충스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색의 뭐 맨투맨이나 뭐 모자 약간 이런 걸 포인트로 좀 주는 편이에요. 아, 사실 트렌치 코트? 코트 종류가 그래도 꽤 한 6개, 7개는 있거든요. 베이지 그 코트도 있고 다양하게 갖고는 있는데 작년 가을이죠. 한 코트 두 번 입었습니다.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가디건을 더 좋아해요. 딱 트렌치 코트, 얇은 트렌치 코트를 입는 계절이라면 저는 가디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바시티에도 좀 두꺼운 것들이 있거든요. 두꺼운 바시티나 꾸안꾸 느낌의 가디건을 좋아합니다. 잘, 옷만이죠, 옷만. 하. 형원이? 아, 근데 형원이는 별로 안 주고 싶은데. 형원이 약간 얼굴빨로 입거든요? 아, 나 그런 스타일 너무 최악이에요. 일단은, 기현이는 영 아니에요. 자기한테 좀 더 어울리는 걸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현이가 뭔가 멤버 안에서는 좀 작고 이런 이미지고 얼굴도 조금 어려 보이다 보니까 차라리 좀 그런 식으로 귀여운 느낌, 귀여운데 좀 센스 있게 입는 느낌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이제 백화점 옷을 자꾸 입으니까 이제 약간 아빠 옷 입혀놓은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원이는 너무 갔어요, 컨셉이. 과해요. 근데 그걸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지만 사실 소화를 하는지 너무. 장균이는 옷이 없나 봐요. 맨날 트레이닝복밖에 안 입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잘 입는다고 하기가 사실 좀 애매해서 패스. 그리고 션우 형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형원이는 제일 무난하게 잘 입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옷을 입어볼 예정인데요. 뭘 먼저 입어볼까요? 이거 먼저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 베시티. 베시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시티를 입어봤습니다. 약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약간 올리브의 느낌도 들어가죠. 청이나 이런 먹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바지를 보면 알다시피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대학생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이렇게 입고 나가면 이제 완전 인싸 되는 거죠. 대학 과자면 딱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 안녕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흰색이다 그러면 안에 흰 티를 입는 거를 추천을 꼭 드릴게요. 만약 여기가 검은색이다 그러면 검은 티. 대비감보단 저는 이제 묻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약간 이제 이런 거 안 어울릴 수 없죠. 이런 느낌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 입으면 큰일 나겠죠? 개그. 자, 여기서 어떻게 소화를 하냐?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건 이런 느낌 바로 그냥 에 뭐 이런 느낌. 네, 다음 옷은 제가 좋아하는 색의 느낌에 이걸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멋쟁이처럼 나오나요? 출발. 네, 이번 옷은요 가장 많이들 입는 옷이죠. 맨투맨 옷인데 탁한 색의 옷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도 보면 약간 탁한 느낌의 철학. 저는 이런 올리브를 진짜 좋아해요. 사실 저는 맨투맨을 고를 때 굉장히 좋아하는 핏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핏인데 입었을 때 내려가는 느낌의 맨투맨보다 옆으로 가는 맨투맨들이 있거든요. 그걸 좋아해요. 내려간 또 후드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위에 뭐 후드티 입거나 위에 자켓을 입으면 괜찮은데 그냥 단독으로만 입었을 때는 약간 옆으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 선호합니다. 이런 이제 패션은 보통은 이런 모자. 아,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울이 안 보여주고 쓸 때마다 걱정돼 죽겠어요.
벌써 볼게.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안경 써요, 이렇게. 안경 쓴 다음 뒤로 써요. 이렇게 이제 인스타 사진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베베들, 와! 민혁이 또 이제 댓글 또 달려요. 우리 오빠 뭐 다 해 먹어, 뭐, 뭐 했는데 어쩌고 하시고 뭐 이거 하려고 있거든요. 그거 댓글 달고. 아니면, 민혁아 나랑 데이트한 거 사실 올리지 말라 했잖아. 이런 거 댓글. 가끔 보거든요. 정말 웃겨요. 네. 그런 댓글 또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신발은 온라인으로만 삽니다. 제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후기를 보면 정 사이즈예요. 또는 5 사이즈 업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미 너무 사람들이 친절해요. 또 예를 들어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삽니다. 대충 실측 사이즈 보고 라지에서 X라지면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가서 꼭 사는 게 있어요. 뭐 긴팔티나 맨투맨, 좀 얇은 자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오프라인 가서 삽니다. 왜냐면 핏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바지는 보통 산 거를 오래 입어요. 그냥 예를 들어 청바지, 검은 바지 중에 산 게 뭐가 있냐 최근에, 그럼 근 몇 년간 없어요. 트레이닝복이나 뭐 약간 카고 바지 정도, 이렇게 핏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뭐 웹에서 사고 오프라인에서 사고 이렇게 하는데, 청바지나 검은 바지 한 3개, 그 다음에 청바지 한 10개? 다 옛날에 샀던 거, 항상 입었던 거 입습니다. 있다. 회색 바지에 여기에 주얼이 이렇게 박혔어요. 이렇게. 막 빨간색 주얼, 뭔 주얼 있는데, 제가 원래 인터넷으로 그런 바지들은 잘 안 사거든요. 핏 때문에. 너무 예뻐 보여서, 너무 핏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게 최근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겁니다. Something. 여름 옷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옷은 일단은 약간 귀요미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름엔 사실 어쩔 수 없이 흰색이 가장 예쁘긴 한 것 같아요. 흰색 티셔츠. 바지는 이제 이런 색의 바지들도 입지만, 근데 저는 여름은 진짜 제일 예쁜 패션 뭐냐, 흰 티에 청바지가 무조건 예쁜 것 같아요. 파란색과 흰색의 합이 진짜 예쁘다. 또는 회색까지.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한 느낌. 쿨한 느낌. 뭘 입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진짜 사실 운동 가거나 저도 많이 입는 셋업, 그리고 아니면 저는 약간 셋업인 것처럼도 자주 입어요. 약간 남색이면 약간 좀 다른 남색의 팬츠나 이런 걸로 입는데, 검은색 셋업 이런 거 입을 때 또 몸베베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색의 옷들도 진짜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모르고 다 들어 다녀올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뭔가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흰티스. 흰티스의 약간 포인트죠. 가방이 아니더라도 흰티스의 포인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계가 됐던, 팔찌가 됐던, 뭔가 신발이 됐던, 약간 포인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공항에 민혁구가 이렇게 나타났다. 아! 민혁구! 약간 이런 느낌. 여기 모자를 하나 써보면, 이것도 아까 썼던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니면 아니 이런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색을 아예 꼬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마를 까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마가 눈썹이 보이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의 브랜드에 높게 오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신거든요. 근데 이유가 신고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이런 타입인데,
이 시간이 너무 너무 답답해요. 로우보다 근데 또 하이가 예쁘거든요. 또 신발 자체가. 그런 경우에 보통 80을 신어버려요. 차라리 그냥 훌렁 이렇게 벗게. 뭔가 대안이 없이 정말 예쁜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항상 많은 신발입니다. 저는 무조건 무조건 긴 바지. 아 물론 집에 있거나 호텔방에 있거나 이럴 때 빼고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민혁의 취향 바로 긴 바지.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기본이죠. 흰색의 블루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보통 많이 입는 셋업을 여러분들께 또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름 옷이죠. 제가 보통 진짜 많이 입는 느낌의 셋업 트레이닝복입니다. 이제 운동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정말 서프라이즈죠. 그리고 이제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오픈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리고 저는 트레이닝복 검정색도 좋아하지만 남색을 되게 좋아해요. 네이비 계열의 트레이닝복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네이비, 뭐 네이비의 청 이런 느낌으로 네이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위에는 그냥 커? 작으면 작은 대로 핏하게 예쁘고 크면 큰 대로 루즈하게 예쁜데 바지가 정말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인사의 바지는 너무 짧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또 다른 걸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걸 셋업을 잘 많이는 못 입어요. 가장 바지 길이가 적당히 약간 발목을 덮으면서 근데 핏은 약간 살짝 기본 일자로 살짝 떨어지는데 허리는 그렇게 꽉 매지 않아도 뭔가 허리가 딱 맞는 그 정도.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고요? 원래 쇼핑이란 그런 겁니다. 바지의 핏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뽀대가 나와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 약간 그 동네에 약간 좋아하는 오빠나 형의 느낌이 나야 돼요. 그게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좀 더 배우고 오세요. 사실 저는 정 사이즈의 옷이 더 예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대개로 오버핏을 사면 잘 맞는다. 그래서 못 고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 다른데요. 조금이라도 꾸몄다 그러면 작은 가방을 갖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큰 가방에서 우르르르 쏟은 다음에 필요한 것만 몇 개 이렇게 집어넣어요. 입술 바르는 거, 뭐 플로우 립밤 같은 거 넣고, 지갑 넣고, 두 개 끝. 근데 큰 거, 큰 가방에는 보조 배터리 넣고, 마스크 넣고, 오소뮬 넣고, 지갑 넣고, 닭가슴살 뭐 드링크 넣고, 모자 같은 것도 하나 넣고, 이렇게 막 가득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뭐든지 꺼낼 수 있을 때, 뮤비 찍으러 가거나 뭐 스케줄 하러 갈 때는 무조건 큰 가방을 맵니다. 때때로 달라요. 오늘 입었던 룩 중에 가장 마음에 들던 착장. 저는 첫 번째 바시티. 또 저는 직접 구매를 한 것도 있고 최근에, 그리고 나의 스타일과도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스포티한 여름 옷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지지 않았나. 아마 좀 오늘 프로페셔널하지 않았나요? 네, 이번 룩북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컨텐츠들 많으니까 다음에 또 어떤 짓을 할까? 어떤 거 보여줄까?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봄, 룩북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안녕!